기계공학과에 왔는데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없다. 왜 대답 안 하시죠?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다는 게 뭐?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자, 3, 2, 근데 이거 없다가 맞는 것 같은데 저희 학과에서 뭐 고기도 공짜로 주고 뭐 피자도 공짜로 주고 이거 뭐 해주는 것만 해도 신청을 어떤 거 할지 고민되는 정도라 하늘에 맹세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강원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대회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이렇게 엑소랩 1층 연구실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버슬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학생 두 분과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같이 이제 카이스트 학부를 기계공학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공경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같이 동기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핀오프 컴퍼니인 엔젤 로보틱스에 지금 입사해서 연구원으로 있는 시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두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또 이제 기계공학과인 만큼 혹시 기계공학과에서 생각하는 로봇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의 사전적 정의는 명확합니다. 다양한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밍된 기계장치. 근데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봇은 단순한 기계장치 그 이상입니다. 저희에게 로봇은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봇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과 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로봇이거든요. 정말 이쁘게 이쁘게 하드웨어를 만들고 깔끔하게 전장부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막상 실행시켜보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끔씩 혼자서 발산을 하기도 하고 뭐 쇼트가 나서 스파크가 터지기도 하고 그럴 때면은 이제 원인이야 알면은 좀 그래도 저희가 고쳐서 다시 해볼 수가 있겠는데 원인 모르게 그런 오류들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다 해줬잖아 라는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도 들이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로봇이 움직이지 않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로봇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부탁할게. 오늘 실험은 무사히 잘 끝내자. 오늘은 제발 무사히 걸어주길 바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로봇을 부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로봇을 단순한 그런 기계장치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실험을 같이 하는 어떤 동반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인격체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로봇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원하는 모션을 로봇이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때 그 몰려오는 희열과 기쁨은 정말 그 순간만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밤을 새고 그동안 땀을 흘려가면서 로봇을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 보상 한순간에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로봇은 낭만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실 같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로봇이 뭐 조금만 하나 더 틀려도 뭐 안 움직이고 또 이렇게 로봇이 혼자 걸어가는 거 볼 때 막 환호성 지르고 약간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나쁜 말만 한 10배로 하다가 마지막에 착한 말 몰아서 미안해서 해주는 그죠. 그럼 또 이번에 사이버슬론 대회를 또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이제 사이버슬론 대회는 어떤 대회고 또 어디서 진행되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사이버슬론은 사이보그하고 애슬론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이 선수분들이 사이보그로서 첨단 기술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운동 능력을 서로 겨루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쥐리 공대에서 이제 2016년에 첫 대회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엔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가했던 전동형 외골격, 그러니까 파워드 엑소스켈레톤 부문하고 뭐 의수, 의족 아니면은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꽂아서 하는 BCI 부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가 이제 4년에서 8년 후에 열린 이제 세 번째 대회, 2024년 대회까지 있었고요. 저희 연구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공일초 교수님께서 이제 서강대 계시던 시절 2016년도에 첫 대회를 나갔고 2020년도 대회를 이제 카이스트 오셔가지고 두 번째 대회를 나와서 금메달을 당시에 네, 따셨고요. 파워덱스 스켈레톤 분야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올해 2024년 대회를 다시 한번 나가서 네, 또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네, 또 우승을 했네요. 네, 그리고 사이버슬론 대회가 2016년도에는 취리히 본부에서만 열렸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스포츠 컴플렉스 자리를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원격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또 엔젤 로보틱스의 선행연구에서 또 라이브 스트림으로 원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워크온 슈트 F1이라는 로봇으로 참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워크온 슈트 F1의 추후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궁금합니다. 네, 워크온 슈트 F1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회를 우승하면서 저번 그 워크온 슈트 4에 비해서 자유도도 많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동작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가장 큰 키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개선 방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좀 더 사람의 동작을 더 많이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고 로봇이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다른 로봇들하고는 다르게 외골격 로봇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도를 로봇이 파악하고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수행이 된다면 나중에는 사람의 의도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의도를 그대로 로봇이 잘 수용해내는 그런 워크온슈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주셨는데요. 나중에 그게 꼭 실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앞서 말씀해주기도 하셨지만 되게 연구를 하시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혹시나 생각나는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연구를 하면서 아마 많은 대학원생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튜브만 타고 떠있는 그런 무기력함? 내가 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 똑같은 그냥 수평선밖에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공감이 안 가시는 대학원생분들은 정말 그분들은 이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사실은 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시간이 그냥 가고 있을 뿐입니다. 빨리 그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고 있고 왜 이 연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해결책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꼭 대학원생뿐만이 아니라 학부생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카이스트를 입학을 하고 나서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내가 왜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기계공학과를 선택을 했는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슬럼프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아직 없으시더라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좋은 점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연구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또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보행 보조 로봇이잖아요. 그러면 보행 보조 로봇에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강한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생긴 동기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첫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기회 불평등이란 거에 대해 되게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어렴풋한 기억인데요. 혹시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네, 제가 눈물 찔찔 짜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정말요? 아닙니다.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그 코미디 플러스 심파 영화인데 제가 심파 영화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자신이 있어요. 심파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리고 실제로 눈물도 많이 없는 성격인데 어렸을 때 맨발의 기봉이 영화를 보고 진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돌이켜보면은 누군가는 그냥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운으로 인해서 그 출근 퇴근길이 너무 길어서 그만 걷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장애가 있어서 그냥 정말 운 때문에 걷고 뛰는 것 자체가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냉혹한 사실 자체가 약간 되게 절망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영화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을 하고 이런 방법도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풀 수 있는 건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것들을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 왜냐면은 안경 나오기 전까지는 눈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시각장애인이었을 거고 그리고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시골 살면 그냥 평생 딱 이곳만 보고 정보의 불평등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거기서 늙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걷는 거라는 거는 사람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기회들과 엮여져 있는데 보행장애인들이 이제 보행장애라는 게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도록 기술로서 푼다는 게 되게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두 번째 동기는 제가 약간 눈앞에서 제가 만든 거에 성과가 딱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은데 어렸을 때 막 레고 같은 거 만들었고 짜잔 와 너무 좋다 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곳이죠. 여기 엑소랩 연구실에 당시에 2020년도에 공여철 교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사이베슬론 준비할 때 제가 개별 연구생이었어요. 개별 연구생으로 와가지고 딱 처음에 여기서 그 로봇을 입고 휠체어를 타시던 그 선수분께서 걸어 다니는 거 보고 오 되게 좀 눈앞에서 저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게 참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저에겐 되게 좀 보행장애인의 보행보조 로봇이라는 게 약간 어떤 사명으로 생각될 정도로 되게 저한테 하고 싶다라는 동기로 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감동적이면서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까 슬럼프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면 그게 원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동력을 계속 이렇게 지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그 보행장애인들이 아직도 보행장애 때문에 이동권 논쟁도 요즘에 엄청 크게 있었잖아요. 전혀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약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행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으니 다닐 수가 없고 근데 또 보행장애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는 다 있는데 이거 왜 못 다니냐 충분히 다닐만하다 그걸로 근데 왜 이렇게 격하게 시위를 해서 우리에게 불편을 안겨주냐 이렇게 사회적으로 풀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워크숍 같은 것들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휠체어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인프라가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는 저의 원동력이 계속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기계공학과의 또 매력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이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에 느끼는 성취감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사람들이 알아줄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그게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의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기계공학과의 매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되게 좀 기계공학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게 제가 학부생 때로 돌이켜보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게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회사 갈 때 직군들이 뭔가 많이 없다 기계공학과를 요구하는 직군들이 많이 없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보고요. 기계공학과에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공학과라는 학문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 시작이 됐고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2학년 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체역학 배우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동력학과 유체역학을 배우고 그걸 움직이게 하는 이유인 열역학을 또 배우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정말 많은 곳이 열려 있고요. 거기서 각자의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깊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창의적 시스템 구현 또는 융합캡슐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어보고 움직이게 해보는 데까지의 그 1년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졸업하게 됐을 때 내가 목표로 한 직군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다는 경험 자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학문들을 넓게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회사든지 R&D 직군을 뽑는 데서는 분명히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언컨대 기계공학과라서 뭔가 뽑지 않는,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직군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기계공학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인이 하나만 포인트해서 어필을 한다면은 오히려 어느 회사든 뚫어낼 수 있는, 네, 어느 곳이든 뚫어낼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자유도가 많은 것이고 본인이 잘 설계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동의를 하는 게 시스템 만들려면 결국엔 다양한 지식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사실 뭐 코딩하는 것도 로봇을 움직이려면 필요하고 또 회로 만드는 것도 로봇을 만들기 필요하고 그냥 다양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또한 또 다양한 부분을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기계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됐을 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봤을 때 그냥 아 저렇게 만들어졌구나에 그치던 것에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계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설계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물체를 봤을 때는 아 저기는 어떤 제어 이론이 적용되어 있구나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수많은 제어 과목들을 베이스로 해서 아 저 물체는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어떤 제어기가 들어갔겠구나 그리고 어떤 모터를 어떻게 설계를 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차를 타고 그냥 다리를 건널 때라도 그냥 아 다리 현수교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아 여기에는 뭐 요소 설계에서 배웠던 볼트가 얼마짜리가 쓰였구나 뭐 안전계수가 얼마 정도 됐겠구나 그리고 스프링의 강성은 어떤 것들이 쓰였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고체역학에서 배웠던 뭐 콘크리트와 철 어떻게 복합적으로 설계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왜 그 엑스포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지 그런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카이스트 기공학과 학부생들이라면 저의 학부 시절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취업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카이스트 기획과 학부생 후배들은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해보는 경험이 정말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본인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대학원생으로서 보시는 기획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저는 대학원생으로서의 장점 하나랑 지금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장점 하나랑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생으로서는 확실히 그 석사 졸업만 하더라도 어딘가 가서 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석사 과정만 하더라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계공학과에서는. 그래서 당장 어딘가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게 넓은 상황이어가지고 대학원생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정말로 나가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좀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어디에 쓸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직장인 되어서는 진짜로 그게 쓸모 있는 것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기계과에서 배웠던 학문들이 현업에 있는 것들의 일정 퍼센트 이상까지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들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제어 이론을 듣는다고 치면은 제가 전자과는 아니지만 전자과에서 이제 구성해 놓은 그런 제어 기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뭔가 항공과는 아니지만 그런 관련한 것들을 또 봤을 때 유체역학 쪽에서 분명히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한문 배우면은, 어렸을 때 한문 배우면은 모르는 단어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나오게 됐을 때 직장에서 완전 다른 분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더라도 일정 퍼센트 이상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야를 아우르게 됩니다. 그 처음 2학년 딱 진입했을 때 배우는 4대 역학, 4대 역학만 하더라도 4대 역학으로 묶이는 것이 4개가 다 다르거든요. 동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각각이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 역학이지만 또 각각이 다 다르고, 또 3학년, 4학년 올라가게 되면 배우는 300번대, 400번대 과목은 또 거기서 분기에 나가는 이제 세부 과목들이다 보니까 또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섭렵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디든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밑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학문이라는 게 예전에는 학교가 선두를 했고 기업들이 이제 학교를 따라오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공을 한 뭐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기업으로 가서 그 기업에 있는 어떤 연구라던가 아니면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기업에 있는 연구시설이나 어떤 연구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서 이제 기업이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공학과는 아직까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이 기계공학의 첨단에 달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로봇을 전공하다 보니까 로봇에 한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의 첨단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가장 첨단 이론을 배우고 싶고 아니면 첨단 연구를 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는 카이스트 기계공학 그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러우신 거 맞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또 대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계공학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또 이제 학과를 고민한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또 한마디 정도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이 새내기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가요? 학과를 고민하는 이유야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의 꿈, 진로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인지도와 인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고민거리로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 물론 고민하는 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학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저도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고전적인 것들만을 다루는 학문은 아닙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어떤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설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학부생 때는 보통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기계공학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신다면 기계공학 너무 세일즈가 네. 고민을 하신다면 문을 두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학년 올라오시면서 내가 지금 어딘가에 갇히는 걸 좀 제일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계공학과는 자유도가 정말 넓은 학문이기 때문에 전혀 갇히지 않고 오히려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어떤 문제를 풀까를 정말 실사적으로 고민해갈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갇히고 싶지 않은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좀 성질도 급하고 제가 살아있을 때 저의 성과를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성격인데, 저처럼 급한 성미를 가지신 분들은 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공학과에 오시면 정말 많은 시스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네, 재미나게 연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프리덤 오브 모션, 자유도도 배우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학부생 입장에서, 3학년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기계공학과에 얘기하면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1학년 때 새내기 때 배우는 것만으로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학과를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싫어하는 거를 이제 빼내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른다면 이 기계공학과에 오셔서 내가 다양한 걸 해보면서 어쩌면 그거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길을 더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는 기계공학과에 오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남겨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또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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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기계공학과로 오세요.